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초과 저축 규모가 최대 12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 부분 초과 저축 규모는 101조 원에서 12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. 한은은 초과 저축 증가의 원인을 팬데믹 직후에는 소비 감소, 이후에는 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가계는 초과 저축을 주로 예금이나 주식 등 유동성이 좋은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